맛있는 된장찌개가 왔어요. 왔어요. 감사합니다.어서 오십시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계란찜으로 세수를 하면 피부가 뽀송뽀송해진대. 진짜? 근데 아니다, 이건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질까? 지난번에 미니를 만났는데 계속 회중시계 얘기만 하더라. 그렇게 좋은가? 근데 트로이 옷은 뭔가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않니? 맞아 맞아. 요즘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 역시 그랬구나. 근데 살라미로 세수를 하면 피부가 뽀송뽀송해진대. 진짜? 짜장면 주스가 그렇게 몸에 좋대. 정말? 맞다, 체더즈에 대해 재밌는 얘기가 돌고 있던데 혹시 들었어? 몰라, 빨리 말해봐. 요새 몸무게가 자꾸 늘어서 고민이야. 나도 그런데. 근데 크리스 존은 뭔가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않니? 뭔지 알겠다. 난 아침잠이 너무 많은가 봐.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 나도 아침이 힘들어. 항상
이섬의 관리인님 맞죠? 저는 타일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섬에서 묵어도 괜찮을까요? 고마워요 관리인님. 그럼 저쪽 공터에 텐트를 치겠습니다. 이제 속보입니다. 이 섬에 처음으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장소로 이 공터에는 최대 10명이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텐트를 치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우정을 쌓아주십시오. 만약 여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어떨까요? 여행으로 지친 여행자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섬 주민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안선이가 뉴스 속보입니다. 이 섬의 주민은 이 섬에 얼마나 만족? 대즈랭 씨는 이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결과는 생활 만족도라는 수치로 맵 화면과 아파트 관리실에 공개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주민들이 이 섬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생활 만족도를 발표한 대즈랭 씨는 생활 만족도 결과를 계기로 이 섬이 살기 좋아진다면 더 바랄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수치는 주민의 수와 만족도에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생활 만족도는 매일 업데이트되므로 가끔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인덕으로 가전 이름은 타일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자고 가려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개의 섬을 여행하고 왔어요. 잘 부탁합니다. 때때로 고향 생각이 나긴 하지만 뭐 딱히 외롭진 않아요. 엄마 아빠는 건강히 잘 계시겠지? 우와, 잘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얼굴에서 나온 노래,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외로움을 싹 잊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다 관리인님 덕분이에요. 좋아, 여행을 계속해보자. 저기, 관리인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에게 먼 나라의 향토 요리가 하나 있거든요. 게임 코인 4개랑 교환하지 않을래요? 관리인님, 갖고 있는 게임 코인이 모자란 것 같은데요? PBJ님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부모님께 편지를 보낼 때? 이 사진을 함께 보내도 될까요? 정말이죠? 부모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부모님을 만나러 돌아갈 거예요. 혹시 우리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없나요? 이렇게 전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만나면 반드시 전할게요. 실은 PBJ라는 사람이랑 친해졌는데 저한테 여행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도 되는 거죠? 그럼 가서 얘기하고 올게요. 너무 좋아하던데요? 제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부모님께도 전해야겠어요. 관리인님은 모두에게 친절하시군요. 내일 배 시간이 빨라서 슬슬 잠자리에 들까 생각 중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